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신 대로, 암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외부적, 내부적 환경의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뜻에 반응하는 유전자가, 영향을 받아서, 그 부정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또는 부정적 선택에 영향을 받아서 그 나쁜 뜻을 선택했기 때문에 유전자가 꺼져서 암세포, 매일매일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고 있는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환경의 선택이 또는 뜻이 변하지 않는 한 내 몸을 흐르고 있는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되지 않는 한 유전자는 회복할 수가 없다. 계속 변질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수한 항암제로 암을 공격해봐도 그 암 공격하면 죽죠. 그러나 결국은 원인은 그대로 변치 않고 내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암은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거의 모든 항암 치료는 이 면역력을 죽이는 파괴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도 죽이지만 내가 암을 이기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면역력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항암 치료 그 자체로는 암이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 통계를 낼 때 이러한 방식으로 이런 암을 치료했을 때 치유되는 확률이 얼마인가? 라는 그런 통계가 있다면 그 통계를 치유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항암 치료에도 병원에서 치유율이 몇 프로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치유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유될 수는 없지만은 수명은 좀 더 뭐예요? 연장해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수명을 연장해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통계로 이 항암 치료의 치료가 정말 유익한지 하지 않은지를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는 안 되지만 그냥 치료하지 않고 항암 치료를 지금 시작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을 때 얼마나 더 수명을 연장해 줄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대로 놔둔다면 통계적으로 6개월밖에 못 살 것 같다. 그러면 항암 치료를 하면 그 6개월보다 더 살게 할 수 있는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혹은 1년을 연장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늠하는 통계를 생존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생존이란 말은 치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생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병은 치유되지 않고 있지만 살아있을 수 있는, 계속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암치료의 모든 통계는 치유율, 통계 중에 치유율이란 통계는 존재하지 않고 모든 통계는 다 무슨 율? 생존율이다. 생존율.
자, 그래서, 항암 치료를 시도하는 병원에서부터 항암 치료로는 치유될 수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암이 치유가 됐다면 그 치유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다 이 치료 사고방식에 얽매여가지고 그동안 뉴스타트 배운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치유가 될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 치유가 될 수 있겠어요? 그 환자의 선택이 뭐예요? 달라졌을 경우예요. 그래서 내 생활 방식의 선택, 내면적, 외부적 환경의 선택이 다시 이루어졌을 때 유전자가 회복해서 암이 치유되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라는 말과 치료라는 말은 다릅니다. 그렇죠? 치유는 여러분의 변질된 유전자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됐을 때 그것이 치유입니다. 그러나 유전자는 회복되지 않고 암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는 뭐라 그래요? 자, 원인은 없어지지 않았어.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어. 그런데 암은 싹 사라져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뭐라 불러요? 치유라고 부르지 않고 완전한 치료, 줄이면 완치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완치. 그래서 완치 가능성은 있지만 완치가 됐다고 해서 치유가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되지만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그것은 완치가 됐다고 해서 치유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현대의학에서 완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완치는 어떤 경우였을까요? 완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 연기암입니다. 연기암. 암은 우리가 양성종양이 있고 악성종양이 있죠.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이 다른 점은 뭐예요? 예, 양성종양은 전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성종양으로 변하면 그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상세포가 유전자가 변질되면 일단 뭐가 돼요? 양성종양세포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양성에도 1기, 2기, 3기, 4기가 있어요. 그래서 양성 4기가 되면 이제 어떤 상태입니까? 거의 악성 직전에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양성 1, 2, 3, 4기를 거쳐서 드디어 뭐가 돼요? 악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다 무슨 과정입니까? 유전자의 변질의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조금 변질되면 양성 1기고 더 많이 변질되면 양성 2기 그리고 양성 4기가 되면 이제는 거의 뭐예요? 악성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다. 그래서 이제 악성 종양이 되면 여기서 연기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기가 있고 그 다음에 1기, 2기, 3기, 예, 4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암이 연기일 때에는 완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1기에서도 완치가 있을 수 있어요. 완전한 치유는 아니지만 네, 완전한 치료가 있을 수 있어요. 암 덩어리 모든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죽여버릴 수도 있고. 특히 연기일 때는 옛날에는 이 연기암이라는 걸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연기암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 그런 환자를 못 봤으니까. 근데 요즘은 연기암이 꽤 많이 자주 발견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의료보험 검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사실 이 악성암이라도 1기, 2기, 3기 때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왜? 증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증세가 없으면 그냥 병원에도 안 가고 검사도 안 해보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연기암이라는 암은 어떤 암인가 하면, 지금 방금 양성사기에서, 어떻게 해요? 악성으로 변한 암세포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데 이 유전자의 변질의 속도, 유전자 변질의 속도는 무엇과 관계가 있게? 여러분의 면역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면역력이 비교적 강하면 유전자 변질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T세포 유전자가 심각하게 꺼져버리면, 암세포가 발전하는, 그래서 양성종양이 악성종양으로 가고, 악성종양 연기된 것이 1, 2, 3, 4기로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약한 경우라? 면역력이 약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와 여러분의 면역세포 사이에 아주 예민한 균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지난 4일 동안에 여러분의 면역력이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유전자가 켜지면서 강해지고 있다면 여러분 몸속에 있던 암이 어떻게 해요? 점점 순해집니다. 점점 활동을 점점 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면역력이 어느 수준에 딱 이르면 암세포들도 살아야 되거든요. 암세포들이 야, 지금부터는 이제는 까불지를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암이 동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암이 활동을, 여러분의 암이 4기 암일지라도, 말기 암일지라도, 야, 이거 지난 며칠 동안에 면역력이 점점 더 강해지네? 그러니까 우리가 까불고 돌아댕기다가는 뭐예요? T세포한테 걸리면 죽겠다. 그러면 암세포들이 돌아댕기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 암의 활동이 동결돼 버리는 그런 소위 암 동면 상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암이 일단 동면에 들어가서 그 면역력이 다시 약화되지 않고 면역력이 유지되는 한그 상태 그대로 1년도 갈수 있고 2년도 갈수 있고
10년도 갈 수 있고 20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면 상태로 4년, 5년을 가다가도 만약에 여러분의 T세포 유전자가 다시 꺼져. 그래서 면역력이 약화되면 그때부터 암세포들은 뭐예요? 다시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이라는 병은 우리의 그 면역력과 아주 그 예민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이 이 관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자 이상구 박사는 암 환자가 아니다. 이상구 박사도 사실은 이 암세포가 이 몸에서 매일매일 어떻게 생기고 있어요. 생기고 있지만 그 면역력과 아주 미묘한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면역력이 강하면 또 오늘 생긴 암세포를 또 오늘 죽여버리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이상구가 아주 스트레스를 확 받는 일이 생겼다. 마누라가 나보고 이혼하자고 그런다. 이제 스트레스 콱 뭐 윤장 꺼져 안 꺼져요? 꺼져요. 그러면 그날 암세포 못 죽여. 그 다음 날도 안 돼. 그러면 이상구의 몸 안에서도 양성종양세포가 생길 수 있어요. 유전자가 변질돼.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이 면역세포와 암세포 간의 투쟁이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이 이런 양성 정상에서 일로 왔다가 또 악성까지 갔다가 어떤 경우에는 다시 뭐예요? 다시 상황이 이제 나아져가지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야 기분 좋다 하면 또 면역력이 어떻게 강해져서 나도 모르게 이 일기까지 갔던 악성종양이 다시 빠꾸해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암과 함께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남자들의 전립선암이나 또 여자들에게 이제 갑상선암이나 이런 암들은 나는 전혀 모르지만 암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암이 그 상황에 따라서 악화되기도 했다가 뭐예요? 다시 돌아가기도 했다. 그래서 그거 검사해 보면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 전립선 암의 경우에는 여러분 암 표지자 소위 일반인들이 말할 때 암 수치 이라는 게 있죠. 그 이제 조금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암 표지자 라고 하는 건데, 그 무슨 말이냐면은 암 세포는 어떤 세포냐면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암 세포는 왜 유전자가 정상에서 변질된 비정상적인 세포이기 때문에 그 비정상화된 유전자에서 비정상적인 물질을 생산해. 정상 세포에서는 잘 생산하지 않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물질을 생산해서 혈류 속으로 피 속으로 보내면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피를 뽑아가지고 그 물질을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의 수치가 올라가면 이게 암 세포가 증가되고 있다. 암이 점점 뭐예요? 암 세포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요즘은 그 암 표지자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간암의 경우에는 무슨 물질이 있어요? AFP라는 물질. 그다음에 이제 뭐 전립선의 경우에는 PSA.
예. 이름, 정상적인 전립선 세포. 건강한 전립선 세포는 생산하지 않는 이런 비정상적인 물질을 이제 암세포가 생기면 그 암세포가 생산해내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암 덩어리가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피검사를 하면 아 PSA 수치가 올라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검사 안 해보면 몰라요. 그래서 많은 남성들은 50대, 60대, 70대 남성들은 이 PSA 수치가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암이 증세가 생길 만큼 암이 커지지도 않고 발전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또 PSA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갔다가 또 뭐 한 3개월 후에 또 조금 올라갔다가 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모두는 뭐와 함께 살고 있어요? 네, 암세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면역력이야. 이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강해져야 돼? 면역력이 강해져야 돼.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시키지 않는 어떤 치료도 암을 치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지금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고 암 나았다는 사람들 가끔 있어.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병원 치료로 나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병원 치료로 항암 치료를 해보니까 이거는 진짜로 뭐예요? 죽을 맛이구나. 그래서 환자들에 따라서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렸을까를 잠깐 뭐예요?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치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 내가 지난 한 2년 동안은 뭐예요?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구나. 내가 너무 과로했구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이게 암 걸릴 수밖에 없게 살았구나.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거요? 자, 지금부터는 내가 운동도 한번 해보자. 깨끗한 환경이 깨끗한 곳에 가서 그러면서 치료 받을 때가 되면 또 병원 가서 치료 받고 이러다가 이제 뉴스타트를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하는 사람들이 그 뉴스타트 때문에 자기의 그 새로운 선택 때문에 면역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암이 낫는 거지. 병원에서 해주는 치료 때문에 나은 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서울 시내 어느 교회에서 이제 건강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하루에 두 번씩 강의를 했어요. 10시부터 12시까지. 그다음에 이제 7시부터 9시까지.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전 강의 시간이 12시가 다 돼가는데 11시 한 50분 됐는데 어떤 신사한 분이 턱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혈색이 맑은 게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거기 플라카드 보면 알잖아요. 12시면 강의가 끝난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12시 11시 50분에 10분 전에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아주 혈색이 좋고 그래서 저 사람 뭐 건강 세미나에 관심이
없을 만큼 건강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 선생님은 지금 강의가 다 끝나가는데, 그리고 또 선생님 모습이 혈색도 좋고 참 건강해 보이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느지막하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암 환자였대요.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대장암 말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암 환자로서 지내서 박사님께 관심이 많았대요. 그럼 지금은, 지금은 어떠십니까? 제가 다 낫습니다. 그래. 그래서, 어이구, 어떻게 낫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제가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최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낫대요. 근데 그 말을 제가 곧이 들을까 안 들을까 그럴 수는 없어요.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나서 치료를 잘 받아서 낫대. 제가 그래서 그러면 제가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물어보래요. 선생님이 암에 걸리셔서 병원에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 어떻게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니까 저는 뭐를 묻는 거예요? 내면의 환경에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이고 물론이죠 박사님.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큰 변화가 일어났어. 이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 자기는 사업에 손을 댔다 하면 틀림없이 성공한대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해보고 저런 사업도 해보고 해서 그동안 돈을 뭐예요? 많이 벌었대요. 많이 벌었는데 지난 한 3, 4년 동안 사업을 막 한 개만 한 게 아니라 막 한 두 사업을 막 동시에 막 진행하느라고 밥도 이렇게 못 먹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이게 암의 원인이 이게 내가 욕심이 너무 많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벌어놓은 것도 많으니까 지금부터는 뭐예요? 지금부터는 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한번 이제 살아보자 해서 욕심을 접었습니다. 큰 변화요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난 변화죠. 그래서 사업을 접고 그 하던 사업을 아들한테 다 뭐예요? 물려줘 버렸대. 네.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런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누가 박사님 강의를 좀 들어보라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박사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야 이거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현미밥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낳은 이유가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아서 낳은 거요. 예? 내면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선택을 잘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분은 그래서 낫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 때문에 낫다고요? 의사를 잘 만나서 낫다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의사가 병을 고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제 그게 큰 문제예요.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유전자가 회복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람들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완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암이 악성 연기다. 연기 암은 어떤 암이냐 하면 면역력이, 그 환자가 면역력이 상당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경우에 생기는 겁니다. 면역력이 약하다면 연기를 그냥 쉽게 어떻게
통과해서 1기, 2기로 그냥 빨리 갑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비교적 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면 이 암이 활동을 이제 방금 양성에서 악성으로 변질됐지만은 다시 상황이 좋아져서 면역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 악성 종양으로 변한 암세포가 활동을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뭐요? 그래서 이 암세포들이 숨어요. 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암세포들이 이렇게 있다면 이 면역세포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이 암세포들이 어떤 특수한 물질을 생산해서 이렇게 벽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T세포들이 왔다 갔다 해도 이 암세포들이 이 면역세포들에게 뭐예요? 들키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 상태를 연기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속에 있던 암세포들은 밖으로 나가게 안 나가게? 안 나갑니다. 언제 나가게? 면역력이 약화되면 그때는 암세포들이 자기를 싸고 있던 막을 녹여버리고 외부로 탈출해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연기암 때 발견되면 이거는 대박이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혀 외부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요 덩어리 요 자체만 뭐예요? 싹 도려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박이죠? 그러면 그런 상태를 뭐라 불러? 완전한 치료다. 이 말이야. 그 완치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치는 됐지만, 치유는 아니다. 치유는, 지금 이 환자의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암세포가 생겨서 이러한 양성 1, 2, 3기를 거칠 만큼, 그래서 악성 연기가 될 만큼, 그동안에 뭐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면역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면역력이 회복되면, 이게 완전히 치유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이게 완치. 완전한 치료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 연기암이 발견된 사람들이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뭐라 그래요? 완치됐습니다. 완치됐어. 그러면 내 몸에 이 연기암이 왜 생겼냐 이런 것도 환자는 뭐예요? 몰라요. 그 이유를 몰라. 설명도 안 해줘. 그냥 뭐예요? 완치? 됐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몸에 병이 생긴 것을 자꾸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그래서 연기암 때 발견되면 그거는 재수가 좋아서 연기암 때 발견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재수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참 슬픈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 연기암 때 발견이 돼서 싹 도려내고 뭐예요? 완치가 돼버렸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도 뭐예요? 축하드립니다. 환자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폼 잡아 안 잡아? 맞아. 내가 누구냐?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제 나는 암 액땜 했어. 그렇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내가 연기암이 생기게 된 원인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냥 자 그래서 친구들이 야 한턱 쏴라 그러면 어디 갈까 어디 가
삼겹살 먹자. 그래서 그날 또 축하하기 위해서 아침 이슬도 소주도 한 잔 걸치고 이래 가지고 이제 이게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다시 암세포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한 1년 지나보면 이상하게 허리가 아프다. 검사해보니까, 찍어보니까, 척추뼈에 암이 전이가 되어있어. 그러고 보니, 그럼 이게 어디서 왔냐고, 유방검사를 다시 해볼게요. 유방. 네. 옛날에 일기암이든, 연기암이든 것이 지금 뭐예요? 3기가 되어있는 거예요. 이런, 연기암이 발견됐을 때, 완치를 하고, 도려내고, 뉴 스타트를 하면, 해서 아하 내가 이래서 연기암이 발생했구나라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재발이 뭐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연기암 발견해가지고 도려내고 좋아하다가 재발한 사람들 참 많아요. 네,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기암인데 오신 분이 있더라고. 예? 누구예요? 우리 은경 씨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연기암 때 그렇죠? 뉴스타트를 하면 그제서야 그게 이제 대박이죠. 그렇죠? 뉴스타트가 대박이죠. 예. 이런 거, 이런 설명을 안 들으면, 그냥, 연기암 때 싹 드러내버렸어. 대박. 축하한다. 이러고 들떠 있다가, 1, 2년 지나면, 놀랍게, 여러분,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기인데 어떻게 왔어요? 완치됐잖아. 수술 안 하고, 수술도 안 하고 왔네요, 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연기암 수술은 또 간단해.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돼? 그럼 그 부위만 싹 돌려내요. 근데 그것도 안 했대네요. 배짱 괜찮네, 배짱이 두드러. 겁이 많아서, 뉴 스타트 잘 하세요. 그러면, 수술 안 해도, 다시 면역력이 다시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 이 연기암도 돌아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암세포라는 것은, 비정상 세포가 하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암세포가 된 거예요. 왜? 살라고 노력하다 보니까 암세포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소년이 고아가 됐어. 엄마, 아빠가 다 사고로. 그래가지고, 거지가 된 거요. 근데 거지가 돼서, 근데 얘가 참 착한 애인데, 거지가 돼서 살아가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떼져야 되는데요. 진짜 착하면 다 자기가 뭐, 동냥한 거 다 뺏겨버리고, 맨날 뭐예요? 굶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 악바리가 돼야 돼. 그래서 그게 암세포들이에요. 정상으로 착한 세포로서는 참으로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암세포들, 정상세포들은 정상세포들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들은 그 유전자가 뜻을 나타내는 글자 아닙니까?
염기서열이라는 글자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정상세포들의 유전자가 나타내는 뜻은 무슨 뜻일까? 사랑이에요. 그 정상세포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어떻게 서로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를 실험실에서 세포를 배양한단 말이에요. 세포를 그러니까 이쪽에 한 세포군이 있고 이쪽에 세포군이 있으면 이게 이제 배양을 하면 점점 자라서 세포 수가 많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점점 자라서 가까이 이제 접근하죠. 접근해서 이렇게 딱 근접하게 되면 자기 세포들끼리 소통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세포가 어떻게 소통하느냐. 참 재밌어요. 세포. 이런 걸 연구해보면 너무 재밌어요. 자, 여기 이제 세포가 있고, 여기에 세포가 있고, 세포가 이렇게 근접했다. 그러면, 이 세포들이, 정상 세포들은 이 근접했을 경우에 이 세포와 세포를 세포 사이에 새로운 통로를 만듭니다. 이게 꼭 뭐냐, 뭐 같으냐면 우주선을 쏘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네. 우주 공간에서 두 개의 위성이 만나가지고 우주선이 만나가지고 뭐예요? 도킹한다는 거냐, 도킹. 그래서 이쪽 우주선에 있던 우주인이 어떻게 저쪽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나누기도 하고. 그거 똑같아요. 세포들도 그래요. 세포들도 도킹을 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이런 통로를 만들어요. 그 통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에 있는 물질을 이쪽에도 보내기도 하고 이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물물 교환도 하고 서로의 서로 남아 돌아가는 거 있으면 나눠주고 그래서 이 세포들이 이런 성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서로 도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접촉이 되면 이 세포들이 서로서로 양보를 해요. 이쪽에서 이쪽 보고, 우리가 밑으로 갈 테니까 당신네들은 뭐예요? 위로 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니까, 정상 건강한 세포들로 구성된 정상적인 건강한 조직은 다 뭐를 이루고 있어요? 층을 이루고 있어. 층. 그래서 조직을 잘라보면 세포가 어떻게 돼야 돼? 세포층이 쫙 1층, 2층, 3층 아주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건강한 간을 잘라봐도 쫙 층. 그런데 이 세포가 유전자 변질돼 버려. 그럼 성질이 달라져.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접촉을 했잖아요. 그러면 소통하게 안 하게? 소통 안 합니다. 소통부터 안 해. 응. 소통부터 안 해. 안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왜 암이 덩어리로 되는 줄 아십니까? 소통을 안 하고 서로 나누질 않아. 굉장히 이기적인 세포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탁 접촉을 하면, 서로 뭐예요? 양보란 게 없어, 암세포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포들이 접촉을 하면, 우와, 우리가 올라간다니까 우리가 위로 가야지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를 형성하지 않고 층을 형성하죠. 그래서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암세포들은 만나면 싸워가지고 막 엉망이 돼가지고 그래서 덩어리가 생긴다.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면 어떻게 돼? 아주 건강한 층을 이루는 그런 조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암 정상세포에 입력된 뜻은 사랑이지만, 암세포는 그 사랑이 변질이 되어서 이기심이고, 뭐예요? 욕심이 돼버려가지고 서로 맨날 싸우다가 덩어리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속의 뜻, 내면의 환경이 달라지면, 암세포 속의 유전자도 다시 뭐예요?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암세포들은 옛날에는 착했던 정상세포들이에요. 근데 그때가 행복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암세포들은 하는 수 없이 너무너무나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들어오는 음식도 막 뒤집다 짜고 막 맵고, 요즘 사람들 얼마나 맵게 먹어요. 예. 막 공기는 공기대로 막, 나쁘고 오염 물질도 많고, 막, 예. 막 맨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미워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유전자가 정상으로 유지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살라고 하다 보니까 암세포로 변질된 겁니다. 그러므로 암세포는 항상 어느 때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정상이었던 때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그래서 암세포들이 모이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뭐게? 네?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그리고 또 무슨 노래? 가고파. 옛날로 돌아가고파. 내 고향 남쪽 바다. 그때가 얼마나 좋았냐. 그래서 암세포들은 그저 기회만 되면 뭐예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정상세포들은 암세포 되려면 자꾸 뭐 당해요? 억제다. 전체로 암세포가 되지 않도록. 그러나 암세포들은 정상적인 환경만 조성된다면 언제든지 정상세포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이 박수치고 있을 때 암세포 뭐 하는 줄 아세요? 예? 예, 암세포 가방 싸고 있어. 자, 정상으로. 예. 그래서 좀 암세포 가방 싸도록 좀 하라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적극적인 선택을 좀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분위기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팔을 바꿔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암세포는 조건 반사적으로 가방 쌉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터넷 들어가서 시외버스, 버스표 예약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뭐예요? 여러분이 하실 것은 정말 좋은 환경을, 좋은 뜻을 선택하시고 그것을 나는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나타낼 때 가방 막 싸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이 나흘째인가요? 11일, 12일, 13일, 14일 네, 나흘째입니다. 그렇죠. 이 암세포들도요 경험이 많아요. 이 환자들이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작심을 해도 그게 며칠을 못 가요. 3일을 못 가요. 작심 3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은 오늘이 제일 고민하는 날입니다. 왜 3일이 지나도 뭐예요? 3일이 지나도 생각이 안 바뀌고 더 기뻐. 그래서 암세포들이 제일 여러분의 눈치를 살피는 게뭘 살피겠어?
포기하도록 기다린 거야. 아, 나는 안 나을 것 같아. 그걸 기다렸는데, 오늘이 4일째인데도 박수를 치고 있으니, 암세포 쪽에서 볼 때는, 뭐, 장래성이 뭐예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를 하면, 암세포로서는 IMF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오늘부터 여러분 몸, 이때까지는 3일, 작심 3일이라, 에이, 이거 막 4일만 가면, 이거 또 사그러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암세포들은 오늘 여러분의 태도가 아직도 변하지 않고, 더 기뻐지고, 그러면, 야. 그래서 T세포 보고, 우리를 죽여주시오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참 희한하죠. 나는 이 사람 몸에서 더 이상 장래성이 없어 보인다. 이게 다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뜻에 반응. 그래서 암세포, 여러분이 그런 정말 긍정적인 뜻을 다 품고, 야, 나도 날 수 있구나.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것이 속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도 어떻게 박수와 함성으로 나타내면 암세포는 기가 팍 죽어버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이게 기싸움이라. 그래가지고 암세포 쪽에서 T세포를 찾아갑니다. 참 희한하게 돼서 우리 몸. 그래서 T세포님, 우리는 앞으로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죽여주십시오. 그러면 T세포가 죽여줘요. 참 멋지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제 이 항암치료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거를 잘 알고 있으면 항암치료라는 것은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그럼 항암치료의 그 실태는 어떤 것인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상해서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5cm짜리 암이 있다. 자, 항암치료를 합시다. 그래서 항암치료를 했다. 항암치료를 했다. 5cm짜리가 2cm로 줄었다. 자, 이렇게 되면 성공이에요, 아니요? 네, 병원서는 상당한 성공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 2cm가 되니까, 됐는데, 계속 치료를 했으면 좋겠는데, 못하겠어. 왜 못할까? 백혈구 수치가 너무 떨어져 버렸어. 왜 떨어졌어요? 항암제가 들어가서 암세포도 죽여서 5cm를 2cm로 만들기도 했지만, 백혈구 수치가 7,000, 8,000, 9,000, 이 정도가 돼야 정상인데, 이거 항암치료를 할수록 백혈구 수치가 어떻게 돼요? 6,000, 5,000, 4,000. 이래가지고 3,000. 이렇게 줄면 못합니다. 왜? 백혈구 수치가 너무 줄어버리면, 다른 병에 걸려버려. 곰팡이가 들어와서 폐렴에 걸린다든가. 이런 더 무서운 상태가. 그러면 할 수 없이 뭐예요? 치료를 일단 중단하고 기다립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다리는 기간을 이렇게 표현합시다. 이 기다리다 보면, 이제는 지금 항암제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2cm가 된 암이 가만히 있겠소? 자라겠소? 자라죠.
사실상 더 잘 자랍니다. 왜 그래요? 왜 면역력이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 자라가지고 이게 이제 백혈구 수치가 회복되고 나서 검사해 보니까 3cm로 자랐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문제 제기를, 의문을 제기해야 됩니다. 우리 의사들도 이거를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자, 여기서 5cm짜리 5cm 암 덩어리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일반 항암제라고 합니다. 일반 항암제. 일반 항암제로 치료를 했는데, 이게 2cm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의문이 없습니까, 여러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5cm짜리 덩어리가 2cm가 됐다면, 몇 프로가 죽은 거예요? 60%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 암 덩어리 60%가 죽고, 몇 프로는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40%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꼭 같은 약이 들어갔는데, 항암제가 들어갔는데, 어떤 세포는 5cm를 구성하는 이 덩어리에 60%의 암세포들만 죽고 20%는 왜 살아남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죽으려면 뭐예요? 다 죽어야지. 그런데 이 40%는 살아남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도 참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60%가 죽고 40%가 살아남았다면 죽은 60%하고 40%하고 그 암세포의 성질들이 뭐예요? 성질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옛날에는 암 덩어리가 한 개, 5cm짜리 한 개가 있다면 이 암 덩어리 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같은 줄로 생각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해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이 그러면 암세포 한 덩어리 속에 있는 세포들을 다 분리해가지고 검사를 해보자 하니까 희한하게도요. 그 한 덩어리 속에 있는 암세포들일지라도 그 세포 암세포 한 개 한 개가 다 성질들이 뭐 달라 뭐처럼 같은 엄마 아빠에게 사이에서 태어난 5남매가 딱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다고 그 5남매 중에 독종도 있고. 순대기도 있고 다 특징이 달라. 그것처럼 암 덩어리 한 개 속에 있는 암 세포들의 성격도 다 달라. 참 희한하죠. 개가 강아지를 낳아도 다 달라요, 안 달라요? 다 달라, 이 성질들이. 자, 그러면 여기 살아남은 40%, 2cm에는 이거는 어떤 암세포들이겠소? 독종들이요. 독종들이요. 그러니까 죽은 놈은 뭐만 죽었어? 순대기들만 죽었어. 자,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이제 자 여기 이제 치료가 끝났을 때 면역력도 T세포도 백혈구들이 이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이 독종들이 자라서 3c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일반 항암제 치료를 했다는 것이 결국은 뭐 한 것밖에 안 돼요? 본래 독종이 40%밖에 안 됐는데 이 40% 독종을 몇 프로로 증가시킨 거예요? 60%로 증가시킨 거예요.
그 증가시킨 이유는 뭐예요? 면역력을 더 악화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참이 비극이에요. 그거를 지금 환자들 잘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환자들은 뭐만 보고 있어. 사이즈만 보고 있어. 사이즈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뭔데? 각 암세포에 예. 그, 요게 독종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을 파괴하면서 이래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다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얘들은 이미 뭐가 돼 있어? 독종이 돼 있어. 여기서는 순디기가 60%였기 때문에 다 죽었는데, 여기 이제 독종이 남아있는 데서 또 치료를 하면 잘 죽겠어, 안 죽겠어? 잘 안 죽어.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 그래서 3cm짜리가 기껏 치료해보니까 2.6cm밖에 안 죽었어. 그래서 여기서 또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또 중단해야 돼. 그래서 휴식기간이 필요해. 휴식기간이 지나니까 2.6cm가 어떻게 될게? 예? 4cm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래서, 그러면 이 독종이 이제 뭐가 돼버린 거예요? 악바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악바리는 독종보다 뭐예요? 예, 더 독종이야. 자, 이 4cm가 된 거를 또 여기서 이제 치료를 또 해. 기껏 치료해봐도 뭐예요? 3.8cm. 이거밖에 안 돼. 그럼 얘들은 뭐가 돼 있는 거요? 더 악발이 돼 있어. 그러니까 항암 치료라는 것은 반복하면 할수록 사이즈가 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예요? 암세포들은 더 악바리가 되면서 나중에는 잘 줄지도 뭐예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복하면 할수록 치료 효과는 뭐예요?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들은 지푸레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계속 이 과정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더 악바리가 휴식 기간이 필요해. 이제 면역력은 이렇게 1차, 2차, 3차 치료로 말미암아 면역력은 완전히 폭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아주 약화된 상태에서 이 휴식 기간 지나가니까 3.8cm가 다시 뭐예요? 5cm가 된 거예요. 자, 이 기간, 여기서 이까지 가는 기간이, 자, 8개월이 지났다. 그럼 8개월 동안 죽자고 고생하고 면역력은 뭐예요? 완전히 바닥이 나고, 암 크기는 본래 5cm대로 돌아왔고, 암세포의 성질은 뭐예요? 이거는 완전히 조폭이 되어버렸다. 못 말리는 조폭이. 이렇게 되니까, 병원에서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더 이상 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 항암제로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환자는 또 뭐예요? 지푸레기라도 잡아야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 표적 항암제라는 게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 그 이제 환자는 이쯤 되면 뭐예요? 이 일반 항암제의 부작용에 막 시달릴 대로 시달려가지고, 이제 밥도 못 먹고, 머리도 다 빠지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부작용이 아주 적은 표적 항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로 들어가.
대장항암제로 들어가면 아, 이 5cm짜리가 2cm 또 표정함 쓰면 뭐예요? 1cm 쑥쑥 줄어. 어 그래가지고 뭐예요? 0.5cm. 와 환자는 다시 희망을 발견하고 그리고 부작용도 별로 없어. 이제 낫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까지 오는데 3개월 내지 4개월. 4개월이 지나니까 또 뭐예요? 표적 항암제를 쓰고 있는데도 어떻게? 1cm. 다시 큰 거예요. 왜 그렇게? 표적 항암제는 내성이 금방 생겨. 그래서 이제 이 표적 항암제도 안 되면, 그래서 결국 4cm.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표적항암제도 포기한다.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면역항암제. 또는 임상실험. 이렇게 돼서 결국 참 비참하게 돼버린다. 그래서 이게 항암치료의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항암 치료를 가장 최고 수준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암센터 소장님이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암센터 소장님이 암 걸리면 최고 수준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암 낫겠네? 아니죠. 응. 아유, 보세요. 암센터 소장님이에요. 응. 연세의대 제 후배예요. 응? 이분이 최고 수준의, 자, 영동세브란스병원 암센터. 몇 번 재발했다고요? 보세요. 최고 수준의 항암 치료를 받아도, 네. 네, 11번 재발했어요. 그 이분이 암 4기가 1년 만에 암 2기로 시작했던 분이 항암 치료를 받고 1년 만에 4기가 됐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포기했습니다. 그때 6개월 선고를 받고 항암 치료를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포기했어요. 포기를 하고 이제 이분이 이제 잘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너무 그 연구를 열심히 하고 너무 과로하고 너무 자기가 빨리 뭐요 성공하려고 그랬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내 생이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6개월 동안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보다 남을 위하여 봉사를 하고 죽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분이 이희대 박사인데 그 두란노 서원에서 희대 소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자기의 그 투병 과정을 다 자세하게 이제 거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암 환자를 상담하고 그러면서 이제 누가 이분에게 채식을 해라, 현미밥을 먹어봐라, 그리고 뭐요? 운동을 해라. 이제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마 뉴스타트 소식을 누가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거 좋겠다 하고 그걸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이 지났어요. 지나고 나니까 몸 컨디션이 훨씬 뭐예요? 또 좋아졌어.
새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항암 치료를 끝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6개월 후면 죽는다 그랬는데 더 몸 컨디션이 좋아져 있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좋아진 거예요. 6개월 전에는 암이 너무 악화돼가지고 암이 너무 악화됐기 때문에 항암 치료조차도 할 수가 없을 만큼 악화가 됐는데 6개월이 지나 보니까 좋아졌거든. 얼마만큼 좋아졌다?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을 만큼 좋아진 거야.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할게? 자, 또 하자, 항암 치료.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뉴 스타트 하면서, 항암 치료 하면서 막, 그 항암 치료가 끝나면, 아, 다시 안 한다. 이렇게 되면 또 좋아지는데, 또 좋아지면 뭐예요? 또 항암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의사들의 문제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좋아졌으면 그대로 계속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그래도 이분은 이분이 한 12년을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암 4기로 동면 상태에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한 2년 전인가 돌아가셨어. 자, 그런 이런 분이 있냐고 하면, 자,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끝나죠. 이번이 이제 김선규 의사예요. 김선규 의사. 이분도 연세대학교. 이게 다 이 사람들 그 유명하게 되려면 연세대학교를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이분도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TV에도 많이 났어요. 이분은 직장암 3기 받고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지리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선택 환경 속에서 이제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고 했다. 의사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운다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 화는 누가 냈을까? 아마 아버지가 낸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며 애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건 누굴까? 마누라겠죠. 그렇죠. 그러나 김선규 씨의 생각은 확고했다. 아무리 손익 계산을 해도 항암 치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서로 항암 치료로 몇 개월 더 산다고 해도 치료 과정의 고통과 삶의 질 저하는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자, 그다음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항암제가 자연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연수명이라는 게 뭐예요? 치료 안 하고 그냥 둘 때보다 오히려 수명을 뭐예요? 더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항암 치료 안 하겠다. 그래서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다죠. 무절제한 생활 습관 때문에 이분이 술을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체중이 굉장히 나가고 그래서 이분이 무절제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암이니 생활 습관부터 뭐예요?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자, 선택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지리산에 들어가서 뉴스타트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치유가 돼가지고 아직도 지금도 벌써 15년이 지난 지금도 일산에서 가정의학 병원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한 뭐랄까요? 미련?
미련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부디 해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